안녕 올리원. 아 졸음봐. 아무 날씨 좋아. 제주도. 뭐 하고 있었어요? 무대 올라가기 전에 목 풀고 있었어요. 프로네요.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. 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진짜. 저번에 찍었을 때는 솔직히 약간 아쉬웠어요. 처음이라서 약간 떨려서. 아 심플리 케이팝이요? 네.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데요. 아 그래요? 네. 파이팅. 저 요새 이제 좀 재밌는 거 보자. 레완 대 성악. 성악 대 레완. 레완 대 성악. 국악 3단. 그 덕중에서 태권도 4단. 부식하면 여기서 나가는 거 알아요? 왜 창구야? 그리고 뛸 때마다 이렇게 뛰잖아. 창구 칠 때요? 컴퓨터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성악군한테 처절하게 밟혔는데 보여주면 안 돼 한번. 잘 나오고 있어요. 예, 아 나올게. 아 나오래. 그래서 요새 저희가 지금 되게 성악이 요새 기고만장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나 이길 거예요 꼭. 이길 거예요. 아니요 절대 못 이겨요. 코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. 은현이 형은. 해추. 저는 은현이 형의 방법을 다. 솔직히 거기서 막상 나왔기 때문에. 한 번만 나니까. 은현이 형이 솔직히 기지가 세 개였어요. 전 하나였고. 철참이 밟혔죠. 일부러 이렇게 앉으시는 건가요? 자동으로 뭔가 서열을 해요. 계속 정리를 하시려고? 네, 레안 형이 붙어요. 아 원래 약간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들이대기 좋거든요. 아, 저는 스타를 한수 배우려고. 아 뭐라도 하나 건져 먹어볼까? 전략 좀 알려달라. 아, 근데 솔직히 한 번 이기셨잖아요. 네. 뭐죠? 아, 맞아. 나도 한 번 이겼어. 아 그래요? 근데 정식으로는 저희가 솔직히 1대1로 붙었던 거는 나 한 번 이기고 얘 한 번 이기고 비겼어. 오늘 남은 제가 이겼습니다. 이곳은 빅스타의 대기실입니다. 아,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생생정보통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생생이 사라지지도 않구만. 야, 좀 내 분량 좀 뽑자. 이곳은 빅스타의 대기실입니다. 아, 깜짝이야. 오실 줄 알았어요. 생생정보통. 아, 가있어. 다시 할게. 빨리 찍어. 네. 마켓! 안녕 기다리고 있었어요. 웰컴 투 빅스타에서 안녕. 안녕하세요. 레리가 중계입니다. 레리가 중계. 레리가 중계. 레리가 중계. 괜찮은데? 하지만 뭐 입봉 못하겠다. 여러분 많이 프로그램이 될 것 같진 않네. 많이 기다리셨죠? 성화이가 떴다가 망하고 필도의 그림 교실이 조기 종영한 이후 새로운 프로그램 레리가 중계입니다. 네, 비전 있어 보인다. 여러분 오늘 뭐 하러 오셨나요? 제주도 공연. 당신이 VJ 당신이 나오면 안 되죠. 신곡 홀로서기 소개해 주세요. 이번 저희 난 안 나오잖아 근데 한 개 또. 근데 너 가만히 있으라니까. 넌 아, 너는 그냥 그걸 뿐이야. 너, DJ, 넌 VJ야. 리포터 하고 싶으면 같이 오던가. 리포터 할래. 그럼 네 빅스타 리더 필독 씨를 만나봤습니다. 아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신곡 홀로서기 컴백했습니다. 네 가을 남자가 되셨 겨울 남자가 되셨네요. 네 신곡 소개 좀 해주세요. 이번에 저희 홀로서기는요 다섯 명의 좀 약간 남자들이 좀 그럼 이건 또 그런 그치.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홀로서기가 나왔습니다. 아 다시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에 홀로서기가 나왔습니다. 아, 네. 예 그렇습니까. 홀로서기 네. 나온 과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곡이냐고요. 아 그래서 결국 홀로서기는 네 그래서 홀로서기입니다. 이번 신곡. 오 재미없어. 이게 레리가 중계보다 더 재밌다. 자 레리가 중계. 자 녹음하면서 광석 씨 네. 에피소드 있었나요 필독 씨?
좀 뒤로 가주시겠어요? 녹음했던 제 녹음했었던 제가 말 좀 말 좀 아픔이 당해서 제가 녹음하면서 치즈를 두두두두두 아 그 뉴스 아니야? 계속 바뀌어 왜 타나? 레리가 준 게 김레리입니다. 맞아 먹을. 네 오늘 게스트 빅스타 몇 번을 모시는 거야? 빅스타 리더 필독 씨 모셨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빅스타. 자, 여기 앉으세요. 어? 오늘 소변 검사하는 날이에요? 네. 아 좋아 방송용으로 좀 해주세요. 마라 씨도 모셨습니다. 네. 자 어쨌든 홀로서기의 포인트는 쓸쓸한 겨울 남자, 헤어짐은 홀로 사는 걸 담담하게 받아내는 겨울 남자, 그리고 최지우 선배님 춤. 홀로 산다는 거. 깼어. 죄송해요, 진짜 제대로 할게요. 제대로 할게요. 자, 이번에 저희 타이틀 춤. 네, 최지우 선배님 춤 콘테스트를 해볼 건데요. 네. 자, 그리고 1번 1초씩부터 여러분의 투표에 맡길게요. 시작. 그 노래 깔리겠죠? 홀로 산다는 거. 진짜 무대에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? 아, 겁나 귀여워. 그럼 자 김내한 그거 네가 하는 거잖아. 김내한 앵커가 한번 하고 끝내는 걸로 하자. 놀라서다는 것 베이비 싸 와, 싸운다 싸워라 이겨라 와 얘 눈물 흘렸다. 어디서 생수통 아 정신없어. 저희 이렇게 재밌게 넣었는데 제주에서는 얘는 마천가 막내. 우리가 선택이 하는 왜 어미새 따라 하신 건가요 지금? 한번 돼. 자 먹이를 물어왔다. 밑에 지금 막 여기 막 소화대에서 여기 아기새들 있어요. 양분을 주는 거예요. 삐약삐약삐약 뭐 이상하면 성도 못 이거 못 쓴다. 이거 못 쓴다. 잠시만.